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던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에 새로 조성된 려명거리에서 깜짝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첫날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정상은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평양 시민 10만 명의 환호를 받으며 시내를 달렸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한복을 차려입고 도로 양옆에 들어선 평양 시민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태운 차량이 순안 공항을 빠져나오자 꽃다발을 흔들며 뜨겁게 환영합니다. 본격 카퍼레이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천장이 없는 무게차에 함께 올라타면서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영 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줄곧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김 위원장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흡족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카퍼레이드는 평양판 테헤란로로 불리는 려명거리에 들어서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리에 한반도기와 인공기가 함께 나부꼈고 환영 인파도 넘쳐났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다가도 서로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환영 인파 대열이 끝날 무렵 두 정상은 뒤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카프레이드를 저렇게 장시간 한다는 것은 개방 경호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우리에서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파격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북 정상이 무게차를 타고 카프레이드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에는 경호상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